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DI 이렇게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걱정들이 많으시고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종목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 두 종목 각각 26%, 27% 수익 구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뒤편에 투명하게 모두 이야기 드리고 최근에 매수할 종목 찾고 계신 분들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I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지지가 작용하는 이 만원대 구간에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이렇게 주가 내려온 시점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차트를 조금 길게 보았을 때 2022년도 재작년 1월 이렇게 전 고점이었던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만원에서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 만원대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만원에서는 이제부터는 강한 지지를 받을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종목과 AI 종목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재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재료만 조금 붙어주면 그냥 날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I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주가가 이 만원대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DI가 만원까지 내려오기만 이 한 종목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시가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오늘은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 장 전에 제가 259분에게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100%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 우선 제주은행부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가 매수 이후에 장중에 26%까지 올라가지고 오늘 마감장까지도 23%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한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HLB 생명과학을 보시더라도 저희가 시가 매수하고 장중에는 27%까지 올라가지고 갑작스러운 투매 때문에 주가 장중에 많이 눌러주었지만 16%까지 다시 주가 반등해주면서 마무리한 종목이라는 게 직접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아직까지 테마가 죽지 않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단타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분들께서는 문자를 보내주실 때 스윙이라고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스윙 종목들 최근의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이 스윙 종목은 제가 매일같이 보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재료 분석이 끝났을 때 제가 보내드린다는 점 이 부분만 참고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매일같이 장 전 8시 30분부터 어제 마감장 이후 지금까지 어떤 기사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는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해드리면서 9시부터는 제가 타점에 대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타점들, 기법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 반등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이런 부분들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도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 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 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델타테크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5,00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저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